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신앙과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욕을 얻어먹는데 내용인즉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고, 악한 사람들 같으나 실상인즉 아름다운 사람이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을 지나는 자들이며, 무명한 사람 같으나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는 세상에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이 그 안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겉으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안으로 보면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으나 안으로 보면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볼 때 핍박을 당해 외톨이가 된 것 같으나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아 버림받지 않으며, 그 구려뜨림을 당해 망한 것 같은데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는 것하고 속에 실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설적인 면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역설적의 기가 막힌 일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의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당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길렀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나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나누어 주려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지혜 있고 총명하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보다는 훌륭하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받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있는 돈이 다 떨어지고 큰 기근이 다가와서 호구지책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살 도리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수소문해서 직업이라고 얻은 것이 가장 천한 시골에 가서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누어 먹으려 하다 돼지에게 물리기도 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무능력한 존재요, 실력도 없고 바보 천치,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다가와서 그 인간 실체를 벗겨놓은 것입니다.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무능하고 바보 천치고 살아갈 도리가 없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돌이켜보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옛날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먹고 입고 자고 깨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그가 탕자가 되어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지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예수서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당당한 아들이라고 자신만만하던 그가 모든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입에 풀칠만 해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든 형편이 좋고 잘 돌아가면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고통에 빠지고 시련과 환란에 빠져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면 그때 은혜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 교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 여자가 와서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을 적시고 그것을 머리로 닦고 계속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한 바리새 교인이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잘하지 거짓말이구나. 그가 선지자이면 이 여자가 얼마나 고약하고 더러운 창녀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더러운 여자가 감히 몸에 손을 대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바리새 교인을 불렀습니다. 시몬아,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 빚을 졌는데 둘이가 다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체주가 탕감을 해 주었는데 50데나리 빚진 자도 탕감을 받고 500데나리 빚진 자도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체주를 고맙게 느끼고 사랑하겠는가. 아, 그야 50데나리온보다도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감상이 되겠지요. 내가 자네 집에 들어올 때 자네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혹은 뺨에 키스도 안 해주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더러운 발에 계속 키스하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한 것은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많이 죄를 짓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느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슴 저리는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7장 47절 48절에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언제 크게 사랑합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될 때 주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름만 주여 주여 하지 가슴 속에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였던 이규품 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의 바울이라 불리는 이기풍 목사는 원래 장안에 소문난 불량배요 근달이었습니다. 잔치집 마다다니며 술 내놓으라 떡 내놓으라고 주먹을 휘두르고 잔치집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었습니다. 1890년에 우리나라에 온 모펫 선교사 집에 친구들과 함께 가서 돌을 던지고 모펫 선교사를 돌로서 때려서 턱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원산에 갔다가 또 다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모펫 선교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내게 얻어맞고 돌로서 턱이 부러져도 한 번 항변을 하지 않고 나에게 욕도 하지 않았는가? 왜 그랬을까? 양심의 가책이 떠올랐습니다. 하룻밤에 그가 잠을 자는데 머리에 과시관을 쓴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전에 지은 죄들이 마음속에 자꾸 기억이 나고 마음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장대신 교회 당시는 데 들어가서 내리 난동을 부리고 교회 건축을 개방하고 지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죄도 지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도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스월론 선교사에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스월론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기풍 목사는 땅을 치고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 보혈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마음의 기쁨을 얻자 스왈론 목사님이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니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날로 그날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는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고 초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아 7년을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이후에 호남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일본 심사참배 반대해서 경찰에 잡혀가서 혹된 고통과 고문을 받고 투옥생활을 하다가 병들어서 순교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괴롭히는 청년이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목숨까지 재난에 바쳤습니다. 왜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크게 용서 안 받은 사람이 크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역사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적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해요. 제가 평신도일 때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 풀가스볼 처치 루피 리처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나갔는데 그게 피라논 과부 할머니 한 분이 딸을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하고 늘 같은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보고 한 말이 청년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눈물을 흘릴 것이 없는데요. 왜 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청년 죄를 파헤치고 파헤치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한지 모른다오. 나는 하루 종일 내 죄를 파헤치는 기도를 하고 그 죄를 파헤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오. 그래서 별난 여자도 있다. 사이콘가 보다. 저는 그때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그 과부 할머니는 너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받은 것을 체험할 때마다 은혜가 깊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리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왜 바울 선생이 그렇게 큰 애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 생애를 던졌느냐? 그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큰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 은혜가 넘쳐났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크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38장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젊을 때는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얕지만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살아온 뒷길을 돌아보면 지은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평생을 먹고 살면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데 대한 반응으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사무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율법의 방향이라고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된 것을 깨달아야 십자가를 찾아와서 용서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얼마나 자기가 죄가 많고 죄가 더러운 것을 깨달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정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자녀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쓰고 오셔서 당신의 정의의 심판을 자기 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당신이 몸에 걸머지고 당신의 정의로운 심판을 당신 자신에게 베풀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고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니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역설적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에게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고 용서 안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역설적인 것은 병약한 곳에 치료와 건강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때 있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의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병들어서 괴롭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병이 없으면 치료하는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몸이 안 아픈데 왜 병은 찾아가요? 건강한 사람이 의원을 찾아갈 리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심신이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치료를 구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병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등이 칼기갈기 찢어지고 선지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지. 그러나 내가 약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한없이 크신 반석 대신 주님께 의지함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의 건강에만 의지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코에 숨이 떨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말한 것. 이렇게 허무맹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시적인 자기 건강을 자랑하고 청춘을 자랑하지만은 순식간에 먼지와 티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생명의 능력 대신 주님께 매분 매시 의지하고 살게 되므로 주님의 건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강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은 강한 주님께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시 매분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일어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고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을 하고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해서 삶으로 이제는 나의 건강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건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 같으나 엄청나게 강하지요. 저 병병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10배, 20배 더 일을 하고도 끄떡없는 것은 희한하다. 왜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건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건강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로 4절에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같이 번지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는 높은 데 올라가서 줄에 매달려 뛰어내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같이 벼랑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꼭 죽을 것 같지만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벼랑으로 몸을 내어 날리면서 주님을 믿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버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바울 선생은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어떤 병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바울 선생이 세 번 주님께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이 몸에 병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할 정도니까 바울 선생이 보통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맡겼으면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가 그 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포의 위험, 바다의 위험, 파선하고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간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가 약해서 주님께 도와줄 때는 주님이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진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매시 매분 나를 의지하고 번지점프를 함으로 내가 너희 속에 강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주님의 건강과 생명을 의지하고 온천하 만국에 나가서 씩씩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했더라면 집에 들어 누워서 약병을 곁에 두고 일생을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 주의 능력과 건강으로 연약을 극복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여 사도로서의 일생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스스로 강하고 잘났다고 하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이 그 모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을 보통은 생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한 것이 뭘 자랑합니까? 약한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지. 그러나 바울 선생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순간마다 매분마다 매분초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림으로 내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하심이 나타나서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역설적인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강할 때 강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할 때 무한히 강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한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순간도 살 수 없음을 늘 체험하여 언제든지 천국 갈 각오를 하고 주님께 매어 달림으로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여사의 사후에 출간된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골다 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의 국무총리로서 대단한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란 만치 인물이 못 났어요. 골다 메이어 수상 지금도 저희 머릿속에 기억나는데 남자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도 못 갔지요. 그는 그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시집도 가지 않고 기도하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해서 나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어 국무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나의 실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새의 전문직 여성들 보면 대개 인물이 못난 사람이 많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나 교수나 능력 있는 과학자나 보면 그렇게 잘난 여성이 없고 보통이에요. 잘났으면 남자들이 자꾸 찝쩍거려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학생 시절에 이미 남자들에게 잡혀가 버리죠. 별로 못났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므로 공부에 열중할 수가 있어서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못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못난 만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능력이 와서 그 못남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의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골드 메이어 수상의 자리에서 12년 동안 있었는데 또한 보면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골다 메이어 여사가 백혈병이 걸린 줄 몰랐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서전에서 알았습니다. 백혈병은 엄청난 혈액암입니다.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혈병이 걸렸으므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건강으로 놀라운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약함이 꼭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그대로 두면은 멸망하고 말지요. 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의 능력이 일어나서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역설적인 것은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돼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고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것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하나님을 왜 찾아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기 때문에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 음식 안 찾아요. 목 마르지 않은 사람 물 찾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부유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없는 사람이 있게 되고 동양받던 사람이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역설적인 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요사이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는 기복신앙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1958년도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모든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해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말이 천국에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면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덮을 이불을 주시고 입을 옷을 좀 주셔야 천당에 있는 것을 하지 지상에 조그마한 천당도 못 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배부른 사람들이 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정말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 나라도 도와줄 수 없고 이웃도 안 도와주는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밖에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불광동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파하고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믿음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출발에는 빈손 들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넘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주셔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맹주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 자기 집에 318명의 군인을 길러서 사병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집안 식구를 318명 거느리고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보통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 대장이 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해 농사에서 백배나 얻고 거부나 되고 마침내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은 빈손 들고 지팡이 하나 짚고 야풍강을 건너서 아람 땅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큰 부자가 되어서 20년 후에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요 풍족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돈만 벌고 축복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기복신앙으로 나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어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아주는 일을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요사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공익사업에 낸 것을 신문이 크게 떠들지 않습니까? 야 나도 그렇게 하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데 어떻게 뭘 내놔요? 뭐 있어야 공익사업에 내놓고 장학재단도 세우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요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300개의 교회를 세우고 600여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고 엘림복지동산을 운영하고 한세대학을 운영하고 놀라운 선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항상 도와달라고 손만 내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올바른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복을 받아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복 받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그게 나쁘지. 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어주며 살겠다는 것은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하고 기복신앙은 나쁘다고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다르지 복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가난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에덴에
부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처소였고 그곳에 가난이란 없었습니다. 저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이나 저주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타락이 가난과 저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네게 가시던 물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생활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저주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손들이 받은 저주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왜 풍찬 노숙을 하며 가난했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난해도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면 예수님이 풍찬 노숙을 한 그 고난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이.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시고 척 늘어진 예수님, 우리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와 가난은 다 청산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결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저주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해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 다음 내가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축복받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을 꿈꿀 수가 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다는 것. 우리를 위한 주님이 예비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이나 감각이나 우리의 느낌으로는 알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마음으로 먼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마음에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부정적인 말하지 않고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면 비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추어 놓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놀랬지. 주님은 그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랬지. 상상도 못했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꿈을 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2003년 2월 7일 국민일보 기사에 춘천시 서면에 관한 이야기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서면은 원래 춘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지리상으로 춘천에서 멀지 않지만 강을 두 개나 건너야 하는 오지인지 농토가 적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54년도에 금산리에 금산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교의 전통에서 체면과 의식을 중시하던 수동적인 주민들의 기질이 복음을 듣고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금산교회 홍순우 목사는 서면이 발전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해 받아들인 복음과 새로운 생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현재 서면의 일명이 서면이 아니고 박사마을로 불리는데 실제로 이 마을에서만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78명이 남았습니다. 조그마한 가난하고 쪼드러진 그 동리에 78명의 박사가 나왔으니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 영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를 지하시니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 박사가 78명, 전국 면 단위로서 가장 많은 박사가 나왔고 이외에도 초중등 교장급 이상 교육자가 71명, 국회의원이 3명, 군수가 5명, 법조인 6명, 교육감 2명, 5급 이상 공직자 60여 명이 나왔고 목사도 1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가난한 고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 말씀과 믿음으로 부요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어떠한 인간적인 정책이나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쓸데없잖아요. 금산마을이 박사마을이 되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감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제하심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섬겨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물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려 했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여 경제학자인 막스 웨버는 유럽 사회에 자본이 형성되고 복지국가가 형성된 이유는 기독교인의 마음 속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구 경제의 근간이 기독교인의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합하다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막스 웨버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윤리 속에 섰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부요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설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거짓말한 자 같으나 참말을 말하고 버림받은 자 같으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역설적인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을 바꿔요. 깽판을 축복의 판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를 통하여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는 전인구원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역설적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볼 때는 죽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세상에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 볼 때는 병들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희망을 갖게 되는 역설적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